대신 공부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IT 탐구 영역 블러터 미디어 랩 이성규입니다. 오늘은 먼저 새해 인사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IT 탐구 영역으로 말이죠. 자, 벌써 5회째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성원도 해주셨고 응원도 좀 해주셔서 벌써 5회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는 올해는 이 IT 탐구 영역을 편성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여쭤보고 이런 키워드를 해달라라는 것들을 공식화시켜서 직접 여러분들한테 그 아이템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간을 좀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IT 탐구 영역으로 저희는 한번 발전시켜 볼 생각입니다. 자, 새 첫해 IT 탐구 영역, 네, 탐구 영역,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예, CES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CES. 기사 엄청 나오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뭔지 혹시 다들 알고 계시죠? 네. Consumer Electronic Show. 그러니까 이걸 풀자면, 소비자 가전 쇼입니다. 예, 소비자 가전 전시회,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왜 CES를 골랐냐? 아시다시피 이 CES는 여러 그 가전 행사, 가전 전시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가장 많은 참석자의 가장 고위급 인사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 CES를 한번 둘러보면 올 한 해에 어떤 IT 디바이스들, 디지털 기기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유행의 흐름들이 만들어지는지 딱 행사 며칠만 갔다 오면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행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전 세계적인 전자업체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CES를 알기 위해서는 여전히 또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1967년, 그리고 두 번째는 잭 웨이먼, 세 번째는 VCR이다. VCR. 자, 그러면 1967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 연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한 해입니다. 제법 됐죠? 자, 올해로 48주년째입니다. 50년이 눈앞에 있습니다. 제법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 그 최대 규모의 가전 전시회입니다. 자, 이게 사실 처음에는 이 전시회가 1년에 두 차례가 열렸습니다. 처음이라고 초기에는 두 차례가 열렸습니다. 한 번은 겨울에 1월 달에 열리고요. 한 번은 6월 달에 여름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샌가부터 여름 때에 열리는 가전 행사, 이게 시카고에서 열렸는데 흥행이 잘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1998년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1년에 한 번 여는 걸로, 그것도 1월에 여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행사가 됐다, CES가. 자, 그러면 두 번째, 잭 웨이먼이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CES를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경력이 특이합니다. 이 사람이 전자제품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했냐? 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억하십니까? 여기 또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예,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됐던 군인입니다. 네, 1922년생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4년 9월에 92세로 타계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잭 웨이먼이라는 분입니다. 이 잭 웨이먼은 이런 군인 경력을 가지고 있다가 심지어는 이제 CIA의 전신인 OSS에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를 나와서 이제 대학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어쩌다 보니 갑작스럽게 이 가전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RCA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가전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가전의 대명사, 이렇게 불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VCR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CES를 이해하는데 VCR이 중요하냐?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1967년에 첫 번째 CES가 뉴욕에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시카고에서 하려다가 시카고에 있는 전시장이 갑자기 불타는 바람에 뉴욕으로 옮겨져서 뉴욕에서 첫 번째 CES가 열리게 됩니다. 1967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잭 웨이먼이 했고요. 근데 이제 이 VCR이 왜냐? 1967년에서 몇 년까지는 사실 히트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박이 터지는 게 하나 나옵니다. 1970년에 필립스가 VCR,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를 전시회에 출품을 합니다. 근데 이게 크게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CES가 이때부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VCR이 대대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때가 고 1970년대 CES에서 소개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CES가 왜 우리한테 이 중요한 하나의 그 행사로 자리 잡게 됐냐? 바로 이런 것처럼 앞으로 만들어질, 앞으로 유행할, 앞으로 유행을 선도할 이런 가전 제품들의 흐름을 미리 한번 볼 수 있다. 그걸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CES가 굉장히 중요해진 행사가 된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CES를 이해하는데 웬만한 키워드들은 다 섭렵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원모스입니다. 이 CES에는 애플이 오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는 MS도 안 옵니다. 자, 그러면 왜 애플은 안 올까요? 네, 이 세계적인 이 가전제품 전시회에 애플이 오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CES만 가면 애플을 얘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사실 처음부터 애플이 CES에 오지 않은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온 게 1992년입니다. 그때 존 스컬리가 CEO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1996년 스티브 잡스가 복귀하고 난 다음부터는 네, CES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왜? 애플은 자기 행사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CES 관계자는 전합니다. 근데 CES를 주최하는 CEA라는 협회는 얘는 애플이 또 가입이 돼 있고 꼬박꼬박 돈도 냅니다. 네, 참 아이러니컬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교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교훈 뭘까요? 손님 많은 행사는 1월 달에 겨울에라 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대 행사가 있다고 그랬죠. 네, CES가 있고 IFA가 있고 MWC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잘 나가는 행사가 CES입니다. 나머지는 1월 달에 열리지 않습니다. IFA는 9월에 열립니다. 독일에서. 근데 유독 참 1월 달에 열리는 CES만 성공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CES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두 번을 연 시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은 여름에, 한 번은 1월인 겨울에. 근데 유독 여름에 열 때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흥행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이 가전 행사는 특히나 한 해를 둘러볼 수 있게 하는 가전 행사는 1월 초, 1월 달, 이럴 때 한번 연초에 여는 게 제일 좋더라.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다. 손님 많은 행사가 아니라 네, 혼자 하는 행사는 아무튼 열어도 된다. 자,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CES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CES가 왜 중요한지, 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고 누가 만들었는지. 네, 그럼 세 가지만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1967년에 잭 웨이먼이 만들었고 1970년에 VCR 때문에 대박을 터뜨리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오늘 IT 탐구 영역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